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피디입니다. 오늘은 NDI 사용 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네. 요거 가상 EDI라는 건데 보이세요? 아니면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네. HDMI 4K UHD라고 되어 있는 4K까지 지원하는 이 가상 EDI.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HDMI 단자죠.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네.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컴퓨터에 HDMI 선을 꽂은 것처럼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속여주는 가상의 모니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전에 제가 확장화면으로 해서 PPT 사용하는 거라든지 풀스크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하지? 어떻게 연습하지? 그러시는 분들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요거 한 3-4천원? 네, 만원 이하로 판매하니까 요거 하나 구매해서 확장화면이 있다 가정해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또는 ND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 줌이나 파워포인트 때문에 NDI를 사용하는데 이 NDI를 사용할 때 모니터를 하나 더 놔서 확장화면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얘로 HDMI 물리적으로 입력해서 캡처를 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상 EDI를 사용해서 NDI 연결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VMix NDI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보시면 지금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다른 내용이 뜨지 않죠. 복제라든지 여러 디스플레이가 뜨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쪽에 여기에 HDMI 단자에다가 선을 꽂아야 되지만 저는 이 EDID 제품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모니터가 깜빡깜빡 거리고 이렇게 확장 모니터가 연결된 걸 보실 수 있겠죠. 식별을 눌러 볼게요. 1. 그 다음에 지금 분할하면 저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VMix NDI 같은 경우에는 새로 디스플레이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 VMix 데스크탑 캡처 4 NDI 이 프로그램을 꺼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열면요 이렇게 다시 열었죠. 다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식별 눌러보시면 이렇게 1, 2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생겼어요. 두 가지 화면이 생겼고 그렇게 이래서 확장화면을 이용을 해보면 PPT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 사용해 볼게요. 샘플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샘플을 네, F 하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노트북 하나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 가상 HDMI 가상 EDID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확장 모니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NDI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발현이 되죠. 무엇이냐? 바로 보통은 HDMI 연결을 하면 이 본체 화면을 본 화면 지금 디스플레이 1에 이 화면만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확장된 이 화면만 캡처해서 물리적인 캡처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또 HDMI 하나 더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노트북은 HDMI가 보통 출력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인 화면은 복제해서 쓴다든지 확장을 했을 때는 이 메인에 있는 이 바탕화면, 메인 바탕화면 디스플레이 1이라는 이 화면은 따로 캡처해서 쓰기가 어려운, 뭐 캡처 녹화라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NDI를 사용하면 이 NDI에서는 사용하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 EDID를 꽂으면 이렇게 쉽게 모니터, 특별한 모니터가 없이 확장화면을 만들어서 이 모니터 두 개를 다 캡처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와이파이라든지 유선 랜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된 파일들만 사용할 수 있다. 딜레이도 거의 없다. 제가 보내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NDI를 사용해서 하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NDI를 사용해 보시고, 특히 이 바로 이 EDIB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간편하게 이렇게 줌이나 특히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쪽 화면을, 저쪽 확장하는 화면을 못 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 확장되는 화면을 따로 마우스로 컨트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 할 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캡처를 받는 VMix라든지 OBS나 그런 화면에서, 화면을 보면서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상 HDMI EDID. 저는 4K까지 되는 거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NDI는 저는 VMix를 쓰기 때문에 VMix 데스크탑 캡처가 더 편해서 사용하지만, 유테 NDI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프로프리젠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로프리젠트 NDI를 사용하시면 저처럼 이런 기능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팁들을 가지고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